아버님 하나 더 가져. 아. 더 타야 되나? 아이 번개탄 다 타겄네. 아직 어? 예, 불리죠.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 된 겁니까? 그럼 예. 살살 줘 살살. 살살 예. 살짝 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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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해. 두 개 날아간 거예요? 이거 꽉 쥐지. 근데 아니 아유 이거. 번개탄 하나 더 갖다 놓이지 뭐 더. 어? 야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더 갖다 놓이지. 아이고! 이게 힘이 없네. 꽁트도 아니고 이게. 이건 내가 다 깨트린 건 아니야. 어? 제가 하겠습니다. 가 탄원 하나 더 가져. 예, 탄. 예. 아, 이거. 그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약한데 이거? 시험 운전하다가 오늘 밤새게 생겼다. 나보면 불이 불 붙는 게 보여. 아, 요거 불만 붙으면 돼, 불. 어? 붙었나 보다. 붙었어. 시운전 해봐야지. 아니, 아버님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 아, 이제 올려놓고, 네. 거기 살살 놔. 그냥 놓으면 돼. 이제 바깥에서 연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바깥으로 연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예. 네. 아, 그게 나가야 되는 거야. 네. 어? 됐어. 아? 아이고. 거기 올려놓으려고? 이거 아시죠? 장모님. 아. 이거 추억의 도시락, 아. 양은 도시락. 예. 사장님, 이거 의류로 하나 좀 주세요. 마셨습니다. 예? 서비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예, 추억의 도시락 제가 한번 저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우와, 저 소세지도 진짜 저거 되게 좋아해요. 저거 진짜 좋아요. 계란에 이렇게. 아, 그냥... 그렇지. 와, 진짜다. 제대로 막 흔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네, 저는 한번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막이 더 웃겨. 야 추억의 양은 도시락. 예. 아니 아. 이 소방님은 서가에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뭐 1년에 한 번 가시지만 그냥 제가 차려 먹습니다. 장모님한테 장모님 배고픈데 좀 왜냐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모님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차려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못 하죠. 항상 못해요. 나는 항상 막 시키는데. 예. 아니 우리는 저기 결혼 전에 총각 때 집에 와서도 자기가 막 해먹고 같이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신랑이 뻔데가 좋은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함서방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함서방님 그것도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객지 생활한다고 밥을 더 먹이려고 동생까지 데려왔어요. 여기 오면 맛있는 거 많으니까. 네, 많이 준다. 함서방님은 변호사님한테 진짜 더 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애 오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조금 반대했는데 그 고무신 거꾸로 모시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우리 시동생이 그랬어요. 형은 거기 장가 안 가면 안 된다고. 그 밥 때문에요, 진짜. 아이고 놀래라. 맛있겠죠? 예, 아, 맛있어. 얼마 만에 먹는 도시락이야. 김서방한테 도시락 먹은 사람 나밖에 없을 걸? 네 맞아요. 이 지구상에서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먹어보고 지금도 먹으니까 내가 엄청 오래됐어. 야, 아 이거 뭐 너무 맛있게 예.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은 도시락 또 해줘 이 다음에 예예 아유 참 좋아서 낭만적이고
옛날 생각하게 하고 참 거기까지 생각할 줄 진짜 몰랐어. 김서방이 그 너무 고마웠어요. 아. 위판을 먼저 달아야 돼.